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입니다. 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던전찾기 계속해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떴네요. 이 가격 좀... 아... 네, 다행히 파도의 왕자가 떴습니다. 네, 마찬가지 퀘스트를 할수 있다는 거, 34,000짜리입니다. 네, 34,000짜리가 3개, 3개니까 한 10만 정도 경험치가 들어온다는 거고, 레벨업은 좀 힘들겠네요. 제가 지금 인내하는 지혜의 비약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조금 어렵겠네요. 네,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라갔네요. 아까 매크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졌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튕겼거든요. 찍고 나서 튕기느라 없어져 버렸습니다. 화가 나네요. 네, 하지만 뭐 고통 억제랑 요런 것만 없는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뭐 바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9억, 9억, 고통 억제 해서 T에 넣고요. 또 튕기는 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그럼 빨리 가야 됩니다. 저분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보여. 거리가 안 나와. 빨리 가야죠. 아, 신축이 있으니까 왔군요. 네, 뭐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 또 만들기. 맨 정화. 정화. 해서 놓고 닫기. 되나요? 지워지네요. 네, 여기 뜬게 보이세요?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린 바이트랑 그란썸 찾기, 그 다음에 침략자의 발톱과 노예상인의 눈, 배반자 맨눈 처치, 요 정도인데요. 네. 문제 중심. 쭉쭉 가면 됩니다, 그냥. 따다다 갑시다. 고고고 고고 고고. 네, 요게 시간 벌기라 그래서 이 보호막 사용하고 나서 요게 줄어드는 거죠. 시전 시간이 딱 하고 바로 쓰면은 시전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좋은 게 있다. 자, 배반자 맨누 때리면 돼요, 우리가. 치면 됩니다, 이렇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치면 돼. 다른 거뭐할 것도 없어. 그냥 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다행히 이번엔 딜이 꼴찌네요. 네. 1등 계속하면 이상하죠? 배반자 맨눈 처치. 퀘스트 했습니다. 계속 진행을 해주죠. 무조건 택님 따라가야 됩니다. 요걸로 해드릴게. X로. 잘안 보여서. 택님이 잘 보여야 되는데, 잘안 보여가지고. 딜이 모자라니까 제가 딜을 좀 도와주죠. 좋습니다. 짜랑, 짱짱, 짜장짱. 짜잔짠짠. 짜잔짠짠. 옛날에 저는 무기 중에,
그 예전 불탄 성전 무기 중에 그렇게 뭐 어렵게 얻는 무기는 아닌데요. 수정 코멧이라는 그 퀘스트 하다가 얻는 검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또 와닿더라고요. 수정 코멧이 참 이뻤었는데. 수정 코멧이라는 검이 있습니다. 나는 간다. 머나먼 곳으로.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날아다니는 자의 위엄. 좋습니다. 여기서 뭐 누구 구하는 거 있지 않았어? 좋아. 가도록 하자고. 좋습니다. 랄랄라 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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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제가 대천사 버프, 이 사도 버프 모으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사도 버프 다 모았고요. 딱딱이 로크마르 공격 시작입니다. 공격을 마구마구 하세요. 그럼 돼요. 그냥 성격 쓰는 게 제일 딜이 좋아요. 다른 건 필요 없어. 사실상 됐고 그냥 성격. 그래도 꼴찌는 안 했어요.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이거는 정신력 달려서 우리도 입찰할 수 있으니까 입찰을 해놓읍시다. 팔면 돈이 된다는 거. 요게 7골드나 됩니다. 요런 식으로 돈 하나하나 아주 수전노처럼 하면 된다는 거고요. 이 던전에는 캘수 있는 지옥풀이나 뭐 아담한테이트 광맥 같은 게 많아요.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다면 전문 기술 숙련도를 좀 올릴 수 있다면. 자, 요거 지금 재물 걸린 거 보이시죠?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풀리는 거 보이시죠? 네, 제가 이 정화라는 스킬을 사용했죠? 안 풀어도 되는 거였는데. 그래도 푸는 게 좋죠? 풀어도 나쁠 거 없잖아. 네, 요거는 우리가 캘 수가 없어요. 고대기는. 그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너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불타는 성전 던전들은 시원시원한 진행이 가능하고, 또 이제 모두 다 퀘스트가 있어서 퀘스트 경험치도 나쁘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대신 이런 강제 노역소 같은 곳은 이제 몹을 잡아서 얻는. 아, 나 침략자 발도 저거 루팅 안 하고 왔어. 저 아니야 끝나고 루트하자. 그리고 어차피 강제 노역사 한번올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불타는 성전 때는 계속 던전을 돌 거기 때문에 강제 노역사를 한번 오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 번올 거니까. 어차피 여러 번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도 됩니다. 네, 바이트 찾았네요. 어차피 여러 번올 겁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만약에 이 퀘스트를 못하게 되더라도 걱정할 건 아니죠. 시야에 없습니다. 탱한테 먼저. 네, 이쪽. 네, 여기서 룻을 해야, 룻을 해야 노예 상인의 눈을 얻을 수 있다는 거.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가서 루팅은 해야죠.
약초학자는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 약초학자는 여기가 아니라, 아마, 파도의 왕자였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있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저기 가서, 루틴까지만 하고. 랄랄랄라. 다 왔어요. 됐어. 요거 루팅을 해야 되는 거죠. 전사님도 안 하셨네, 루팅을. 하지만 나는 했지. 그 다음에, 던전 밖으로 순간이동. 잽싸게 던전으로 순간이동. 일단 퀘스트를 완료. 34,000. 문제의 중심. 계속. 여기서는 뭐다 좋습니다만 역시 손목이겠죠. 손목. 그리고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파티 떠나기. 그리고 다시 한번 무작위 던전 파티 찾기. 그리고 우리는 마법 초코잎의 가격을 물어봅니다. 140골드 정도에 팔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비싸게 팔지 말고요. 네, 99골드, 100골드에 그냥 팔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던전 입자. 네, 던전이 바로바로 뜨기 때문에 레벨업 자체는 좀 수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좋습니다. 이번에 또 용광로, 두 번째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올 때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죽기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탱이 죽기네요. 전사인 줄 알았는데. 놀라운데요? 예, 여기서는 그냥, 아시죠? 네, 그냥 경험치만 먹는 겁니다. 다른 건 됐고요. 힐을 따로 해줘야 되네요. 딜이 되게 안 나오는데? 아니죠? 예, 딜 많이 나오겠죠. 예, 어차피 저는 여기서 퀘스트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예, 퀘스트 다 해버렸으니까 가면 되겠어요. 가면 되겠고요. 빨리빨리 가는 게 낫죠, 차라리. 알겠습니다. 쭉쭉 가도록 합시다. 랄랄랄랄라. 랄랄라. 다 왔습니다. 웃는 해골 도적이죠? 웃는 해골 부죠? 네, 부패. 방금 부패 걸려서 제가 바로 끊어준 거죠. 체력이 훅 빠지는데, 이거는, 어그로의 문제도 있고요. 그만큼 광을 열심히 치고 있다는 뜻도 되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레이드 프레임은 이 위치가 딱 적당해요. 레이드 프레임의 위치는 딱 여기가 적당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 신기하다. 레이드 프레임이랑, 미터기를 어떻게 저기다 두냐라는 건데, 원래는 저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원래 게임할 때는 이런 거는 저는 이제 사용하는 스킨이 이 스킬들이 가운데가 갈라져 있어요. 좌우로 스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좌우로 갈라져 있고, 스킬 창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지가 않고요. 그게 뭐지?
가운데가 갈라져 있고 그 안쪽에 이제 레이드 프레임이랑 이런 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요걸 이렇게 찍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보기 좋으시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이 이거 보시고서 레이드 프레임에 저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고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는구나, 이런 걸좀 보시라고 한 거고요. 미터기는 이제 마찬가지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그냥 혼자 와우 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저도 저한테 편한 게 있는데요. 편한 걸로 하죠. 촬영 모드. 네, 그렇습니다. 촬영 모드로 진행하는 중입니다. D1등. 램드전 D1등 했습니다. 잘했죠? 막판에 좀 갈렸지만, 이 정도면은 두번 다시 사제를 무시하지 말라고 할 만합니다. 다시는 힐 사제를 무시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할 만하죠. 네, 배려 모드. 아, 제가 얼마나 배려를 많이 하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죠. 라이너는 배려를 한다, 이런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라이너 TV 보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방금 보이시나요? 저의 이 미칠 듯한 컨트롤 보이세요? 전사님한테 이 수면이 걸리기가 무섭게 바로 풀어주는, 0.1초 만에 풀어주는 이 어떤 순간적인 반응, 요런 걸 지금 보셨어야 되는 겁니다. 라이너 사제의 이 순간적인 반응. 참 대단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파란색 마법이죠. 대상에 걸린 마법이었는데 수면이었죠. 수면이 걸리기가 무섭게 풀어내는 요런 어떤 신기. 저한테 침묵이 걸렸을 때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침묵은 어쩔 수가 없고요. 좋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은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자꾸 보호막을 걸어놓는 이유는 여기는 함정이 많으니까. 도정님이 있어서 함정 해제가 가능하지만 그래도 함정이 많으니까 이런 걸 해놓는 겁니다. 뭐 너울을 감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살짝, 아, 침묵. 답답하네요. 죽었네요, 탱커.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침묵이 걸리니까. 여긴 침묵이 걸려요. 침묵. 제가 거리를 좀 벌리죠, 뭐. 순간적으로 고억을 넣어줬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잠시만요. 또 좋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제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한 스탯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신력이 올라가면 뭐가 좋나요? 정신력이 오르면 5초당 만화 회복력이 193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5초당 초당 만화 회복량이 올라가요. 초당 만화 회복량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전투 중에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만화 회복량이 올라가고요. 또 정신력 기반으로 올라가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지능 같은 경우에는 주문력하고 극대화율, 정신력은 5초당 만화 회복력인데, 정신력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다른 주문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력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제의 적중. 사제의 적중이라고 하는 거는, 사제의 적중률은, 이, 뭐죠? 그거랑 다, 아닌가? 정신력에 의해서, 아닌가? 원래, 스킬로 적중, 만적중인가? 요건 좀 자주 바뀌어서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제를 오리지널 때 잠깐 해본 거 말고는, 오리지널 때랑 불타는 성전 때 잠깐 해본 거 말고는, 저는 항상 전사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저들보다야 잘 알고 있지만, 네, 우리 사제들은 독해제는 없습니다. 독을 해제할 수단은 없어요.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남들은 독해제가 가능한 클래스, 성기사라든지, 드루이드라든지 있지만, 우리는 독해제가 없습니다. 독해제가 없기 때문에, 독해제가 없는 우리들은 독을 해제하지 않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겁니다. 네, 한 마리 잡을 때마다 경험치는 1000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벨업이 정말 빨라지는 불타는 성전. 대모 문양을 받으면 독도 해독이 되나요? 대규모 무효화는 보통은 무효화할 수 없는 마법 효과까지 제거하는 거지 독을 제거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 해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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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들 돌진하든가? 돌진하네요. 나쁜 놈들. 돌진하지 마. 못된 것들. 어그로가 아예 저한테 넘어와버리는군요. 호잇! 파괴즈 캐리단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죠. 요런 거안 풀어줍니다. 하나 풀어주죠. 네. 극딜 해주도록 합시다. 극딜, 극딜. 네, 잘 잡았네요. 이걸로 완료. 파티 떠나기. 그리고 다시 신청. 자, 그러면은 채광 약초 채집을 하러 가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약초 채집 채광이나 해볼까? 그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곧 떠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바로 또 던전이 하나 또 뜰 거고 우리는 레벨업을 하나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는 성전 들어오시면 레벨업 한번 하는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내하는 지혜의 비약이 있을 경우에 1시간에 3개나 4개의 레벨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들이 사제를 하실 때 불타는 성전을 돌파하는데 드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약 한 3시간이면 돌파 가능합니다. 많이 쳐줘도 3시간이에요. 많이 쳐줘도 3시간. 진짜 3시간이면 여러분 불타는 성전 돌파 가능해요. 만약에 인내하는 지혜의 비약을 쓰신다면, 그리고 힐러라면 2시간 안에도 돌파 가능할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뭐 사기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58에서 68까지 구간이 짧고 던전이 뜨는 건 많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던전이 많이 뜨니까 레벨업이 빠르죠. 그리고 이거는 리치왕의 분노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리치왕의 분노도 굉장히 빠르게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레벨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구간은 40레벨에서 50레벨 구간이에요. 그때가 던전도 제일 안 뜨고, 그때가 레벨업도 좀 더디게 되고, 던전에서 얻는 경험치가 너무 적어서 레벨업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퀘스트가 없는 던전도 너무 많고요. 네, 불타는 성전 던전은 대부분이 퀘스트가 있고, 그리고 던전에서 주는 경험치가 충분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게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리치왕의 분노 같은 경우는 리치왕의 분노 처음 들어가고 나서 바로 떴죠. 네, 저 치유 전담입니다. 네, 금방금방 떠요. 성루구 요거는 맙소사 이게 뭐지? 엥? 중고팟이네? 아, 중고팟이군요. 네, 괜찮습니다. 중고팟도 레벨업 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중고팟이면 어때? 레벨업만 하면 되지. 그죠? 레벨업만 하면 됩니다. 중고팟 뭐 좋아요. 네, 사제는 뭐 전통적인 힐러 역할이죠. 네, 힐러 역할입니다. 소사제님이다. 알아보시네요. 소사제인데 하면서 알아보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또 인던 들어와서 요즘 인사 잘안 하는데 또 인사를 한번 하게 해주시네. 인사드려야지 또. 자, 갑시다. 가자. 오잇. 받아라. 내 딜을 받아. 딜사제님을, 암사님을 이겼다. 딜로 암사님을 이겼어. 이게 바로 나다. 딜로 암사님 이기는 최강사제. 수사류 무적. 라이너입니다. 짠짠짠짠 라라라라 라라 좋습니다. 갑시다. 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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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딜딜. 1등, 딜 1등, 딜 1등. 나 지금 딜 1등, 나 지금 딜 1등. 나 지금 딜 1등. 나딜 1등, 딜 1등. 좋아. 압도적인 딜 1등이었어. 난 이상하게 여기서 딜을 잘하더라. 딜 1등. 힐 1등. 레벨업 모든 걸다 해냈어요. 모든 걸다 얻은 사제 라이너 사제입니다. 참고로 암사님 딜 꼴찌.
또다시 던전. 어우, 지금 또 63레벨이 됐네요. 아, 레벨업 너무 빠르네. 어우, 던전 또 떴어. 네, 이렇게 논스톱으로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 어디지? 피해 용광로. 또 용광로네. 네. 좀 지루하겠지만 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레벨업 5개만 더 하면 노스랜드입니다. 네, 이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냥 달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달리면. 네, 지금 퀘스트를 받고 있죠. 피해 용광로인데. 피해 용광로를 납골당으로 잘못 보셨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웃랜드는 우리처럼 인던 레벨업을 하는 사제들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구간이고 되게 짧은 구간이고 그렇습니다. 레벨업이 우리가 빠르기 때문에 짧죠. 저 인포놈이 정신이 나갔죠. 네, 그냥 슬슬 딜이나 도우면서 네, 하면 되겠어요. 몇놈 잡고. 아, 이것도 내가 또 딜을 해줘야 되네. 럴럴럴럴럴라.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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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흠. 좋아요. 딜도 슬슬 합시다. 빨리 도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치 있는, 예, 퀘스트 있는 다른 던전 뜨는 게 좋으니까. 요런 데서는 어그리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모두에게 이걸 걸어주는 게, 그냥 마음이 편해져요. 모두에게 걸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뭐, 체력 떨어질 일도 없고, 예,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대천사 버프도 쌓고, 저것도 막 풀링도 막 해. 사제가 막 풀링해. 괜찮아. 자신감 있게 하는 거야, 우리는. 딜도 내가 제일 잘할 것 같네. 좋아요. 짜잔, 짠짠. 따라따따. 따라따따. 만만한 놈 하나 잡고, 딜을 무한으로 해주면. 됩니다. 대상도 막 바꿔가면서 마치 전문 딜러인 것처럼 풀어주고 풀건 풀어주고 들어가라고 하면 되고요. 이 달릴 때는 요거 걸어줘야 사람들이 기분을 좋아해요. 와 기분 좋다. 나 뛰는데 걸어주셨네. 어우 기분 좋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뭘 거는지 아시겠죠? 보호막. 보호막 걸어주면은 우리 유경을 찍어서 잘 되잖아요. 그런 거죠. 침묵이 지금 저한테만 걸리는 게 아니라 흑마법사님한테도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저한테는 더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지금 뭐 밟았죠. 요럴 때는 흑마님한테 침묵 걸렸을 때 그걸 바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걸렸네요. 지금 걸린 이 마법은 부패죠. 부패는 조금씩 도트 데미지가 들어오는 거라서 그렇게 막 고민할 건안 돼요. 고민할 필요까지는 없는 스킬이에요. 저거를 굳이 막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흑마님과의 딜 싸움인데 제가 아우 졌습니다. 1% 차이로 졌네요. 딜을 좀 늦게 시작했어. 그죠? 다음번에는 흑마님도 이기고 딜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동안에 물론 힐을 하겠지만. 나 침묵 걸렸어요. 좀 봐주세요. 침묵이에요. 호잇.
됐습니다. 너무 너무 많이 이걸 쓰고 싶진 않은데 만화를. 네. 제가 또 만화 낭비를 좀 싫어해요. 싫어하는 게 되게 많아. 딜도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아. 갑시다. 호잇! 자, 여기서도 침묵이 걸릴 수 있으니까 좀 거리를 좀 유지를 하고 침묵 풀어주고요. 방금 흑마님한테 걸린 침묵을 바로 풀어줬죠? 저런 걸 좋아한단 말이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흑마인데 침묵 걸렸어. 아, 확 짜증나죠? 근데 사제님이 그걸 바로 풀어줘. 그럼 너무 기쁜 거지. 너무 행복한 거지. 그잖아요? 딜더 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딜하길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아, 바로 풀어줘, 이렇게. 크. 아, 멋있다. 역시 라이너. 다르네요. 남다른 부분이 있네요. 아, 방금 거안 풀어줘도 되는 건데. 이번엔 누구한테 침묵이 들어올까? 안 들어왔네. 좋습니다. 저한테 어그로가 넘어왔죠? 저 보고 달려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힐 어그로가 있어서 힐 어그로는 글로벌 어그로, 광역 어그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제 보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다음 녀석들부터는, 아닌가요? 더 있는데. 네, 이 녀석들부터는 대천사를, 사도 버프를 계속 쌓아주도록 합시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한곳더 남았죠? 예, 네, 저기죠. 사도 버프를 쌓아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미리, 예. 요거 뭐죠? 요거 다 걸어놓고 우리 요거 다 걸어놓고 저거 나오죠? 저거 나올 때 극딜 한번 해볼게요. 네, 극딜, 극딜, 딜 1등 한번 해볼게요. 아, 못했어. 2등 했어. 오, 장신구 지능 27. 오, 좋아요. 지능 27짜리 장신구. 좋아, 이 장신구는 바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전투 중이니까. 전투 끝나고 장신구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사용 효과네요. 만화 줄여주는. 하지만 그냥 지능 27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능 27, 요것만으로도 느낌이 있어요. 그냥 단순 스탯만으로도. 스탠만으로도 가속 15 자연 피해 만화 소비 100. 네, 지식의 홍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짜잔, 갑시다. 법사님이 들어오셨네요. 난 좋아. 구경. 구경만 해요, 그냥. 오, 랩업 축하. 축하, 축하. 내가 축하를 해줬는데 안 받아줬다, 이거지. 두고 보자, 탱커님. 언젠가 복수하겠어. 맞고 계시네.
아, 너무 쉬워요. 던전들이 너무 쉬워. 이거 안 풀어줄래? 내 마음이 그래, 그냥. 풀어주기 싫다. 캐리단. 캐리단. 에이. 크리가 안 터지네. 괜찮아, DP로는 1등이야, DP로는 1등. 딜을 좀 늦게 시작해서 그래. DP로는 제가 1등. 정신력 붙었어요, 굴려요.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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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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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허리, 아. 뺏겼어요. 두고 보자. 법사님. 법사님. 법사님이 내 허리를 뺏어갔어. 허리는 내 것인데. 하지만 장신구를 먹었으니까. 요거랑 바꿔야지. 행. 헤헤. 좋습니다. 지능이 또 늘었네요. 주문력은 계속 늘고 있어요. 여기선 또 장갑 나왔어. 지능 크리. 지능이 22니까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무조건 전 지능 보는 거예요. 어떤 게더 지능이 높은가. 무조건 지능 보는 거고요. 다 열어볼까요? 지능 가속인데, 정신력이 더 낫고요. 지능 14, 가속 14, 크리 14. 아닙니다. 이것도 적중 아니에요. 자, 요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면 되겠고, 또 40분이 지났네요. 예, 레벨업은 63레벨. 예, 레벨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레벨업이 굉장히 빠르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레벨업을 쭉쭉 할수 있어요. 64, 65.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방금방 레벨업 한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던전들은 지옥불성로, 피해 용광로, 강제노역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하수렁, 마나무덤, 아카나이, 나키나이 납골당. 요세 개는 아직 하지도 않았거든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치까지 보면은 한 군데 가는데 레벨업 하나씩 한다 그래도 66레벨까지는 금방금방 갈수 있어요. 66레벨까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은 계속해서 이것들이 뜰 거기 때문에, 던전들이 뜰 거기 때문에 66레벨까지는 쉽게 쉽게 갈 것이다. 66, 67. 그 다음에 67레벨에서 68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 투기장 있죠? 투기장 경험치만 얻어주면 쉽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여기서 영상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